아, 네. 오늘 이제 목요일 거래인데요. 뉴욕 3대 지수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소폭 상승을 했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가 하락 마감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다우가 전장 대비 0.26% 하락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전장 대비 0.08%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나스닥은 상승을 했는데요. 전장 대비 0.4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간밤 국제 금융 시장 동향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우선 채권 금리는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7BP 가량 하락을 해서 3.06% 수준을 나타냈고요. CPP 역시 10년물 역시 하락하면서 2.69% 나타냈습니다. 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 약세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외환시장에서 위험선호 심리가 조금 소멸이 되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해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화 지수가 전장 대비 0.7% 가량 하락을 하면서요. 105.7선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유가도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9월 WTI 가격이 약 2.3%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88.5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90달러 아래로 떨어진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WTI 가격이 2월 2일 이후 최저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즉,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터지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한 셈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연준이 믿고 있는 뒷배죠. 미국이 경기 침체를 과연 피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한 좀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 주에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주요 주목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증시에서도 지금 내일 고용 지표 앞두고 좀 관망 심리가 강하게 펼쳐진 모습입니다. 지금 아트호건 같은 경우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고용 지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펼쳐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Wait and see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시장의 참가자들 역시 내일 나오는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이제 방향성을 정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네, 지금 고용 지표에 대한 이 경계심이 워낙 굉장히 높은 또 하나의 이유가 최근 나온 이 고용 시장 지표들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실 연초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고용 시장이 너무 좋으면서 특히 뭐 테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못 뽑는다. 이 수요가 너무나도 많은 이런 상황이 계속 호황이 이어지다가요. 최근을 기점으로 상당히 이런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이런 신호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부분을 좀 뒷받침해 줄 만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우선 지난달 말로 끝난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주 단위로 매주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을 이제 집계를 하는데요. 지난달 30일, 즉 지난주 금요일까지로 끝난 한주 동안 이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6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26만 명이라고 하면 그 직전 주보다도 6천 명이 증가한 수준이고요. 월가에서는 대체로 26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는 있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사실 이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7월에 한번 26만 명대를 기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례를 제외를 하고는 이제 지난해 11월 이후로 26만 명을 기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거보다 적게 집계가 됐었는데 지금 다시 또 26만 명대로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히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 수가 많아졌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용시장의 둔화 신호를 볼수 있는 요인입니다. 또 오늘 별도의 고용 관련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되었습니다.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가 집계하는 이제 감원 관련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고했느냐에 관련된 지표입니다. 7월 감원 계획, 즉 얼만큼 이제 감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25,81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월 수준보다는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기업의 감원 계획이 전월보다는 21% 감소를 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이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7월의 감원 계획이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이번 7월의 감원 계획이 지난해 같은 달, 바로 1년 전에 대비해서는 36%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호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내일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아까 제 옷 색깔로 컨센서스 말씀해 주셨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이코노미스트 들이 집계한 이 컨센서스는 내일 비농업 부문 고용이 25만 8천 명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월 즉 6월에는 이제 37만 2천 명이 증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연초에는 40만 명대 근접한 이런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상당히 조금 많이 떨어진 수준으로 집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실업률이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 실업률을 이제 대체로 3.6% 가량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이 비농업 부문 고용 개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실업률은 계속해서 3.6%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업률이 유지될지 또 이제 좀 주시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같이 나오는 임금 상승률,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도 이제 좀 지켜보는 대목입니다. 아무래도 임금이 올랐다고 하면 결국 이거 인플레 압력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이제 좀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7월 비농업 고용 지표를 보고 노동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를 견딜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투자자들이 지켜볼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이제 전문가들은 여러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25만 8천 명 증가한 수준으로 집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상당히 좋은 수준이다라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농업 고용 개수가 20만 명 이상 늘어나면 어쨌든 뭐 연초보다 많이 안 좋아지고 전월보다 안 좋아지긴 했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제 팬데믹 때 소실되었던 이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회복을 하고 해가고 있는 과정이죠.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도 강조를 했는데요. 이렇게 팬데믹 동안에 이 직업 손실을 이제 회복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20만 명 이상 정도만 나오면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고 여전히 노동시장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또 결국 이제 인플레라는 이런 또 다른 요인 때문에 산식이 조금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나온다면 호조일 것이다 라고 KPMG는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의 논쟁이 미국에서는 벌어지고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에서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이미 언급을 한 상태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도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영국에서. 그리고 또 영국 지금 엄청난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든지 엄청난 인플레를 겪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잉글랜드 은행이 지금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영국 영란은행 잉글랜드 은행이 통화정책 위원회에 열었는데요. 기준금리를 이제 50bp 인상을 했습니다. 기존의 1.25%에서 1.75%로 0.5%포인트 올리기로 했고요. 이렇게 잉글랜드 은행이 금리를 빅스텝을 단행한 것이 2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예고가 됨에도 불구하고 물가 우려 문제가 더욱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빅스텝을 단행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경기 침체와 이 물가 사이의 조율, 줄타기 요게 이제 연준에도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잉글랜드 은행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 연준의 움직임은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지금 잉글랜드 은행의 금리가 이제 금융위기였던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상당히 높은 고금리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잉글랜드 은행 같은 경우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이 장기간의 경기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하면서 언급을 했고요. 은행에서 또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물가 상승세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정책적인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런 빅스텝을 단행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지금 6월에 3대 지수가 저점을 기록을 했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서 새로운 어떤 강세의 트렌드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주식시장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으로 시장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이 펀드스트레 창립자 톰 리 같은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8월에도 이제 계속해서 7월에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주요 IB들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 랠리가 이어지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미국 최대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가 이런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지금 최근 이제 어떤 증시의 반등이라든지 여러 포지셔닝 지표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아직 진정한 저점을 지났다고 확신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거시적인 증시 여건이 전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 대표적인 예로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라든지 이제 다른 거시경제 경기 침체 이런 이슈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탈 팩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했다, 추세적인 강세로 돌아서기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좀 올라온 이유, 7월에 주가가 반등한 이유는 이런 펀더멘탈적인 개선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흐름이다라고 좀 판단을 했는데요. 이제 지난달에 증시 반등이 펀더멘털 투자자, 거시경제의 매크로에 집중하는 투자자들보다는 이제 시스템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로 인해서 촉발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 알고리즘이라든지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는 투자자들이 기술적인 저점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설명입니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주가가 정말 바닥을 찍기 위해서는 이 투심이 완전히 좀 항복을 해야 된다. 주식시장의 모든 참가자들이 이 주식 시장이 완전 이제 좀 당분간은 반등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공감대가 있을 정도로 항복이 일어나야지 이제 우리가 저점을 봤다라고 얘기를 주로 하는데요. 골드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 트레이더들이 아직 충분히 약세론적이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더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월가의 유명한 투자 자문사입니다. 대표적인 투자 자문사인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도 주가가 아직 저점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금 월가의 가장 약세론자 이제 모건 스탠리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아시아계 투자은행 중에 한 하우스에서 또 새로운 이런 콜이 나왔는데요. HSBC가 이런 비슷한 진단을 내놨습니다. 최근 증시 랠리에 대해서 약간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선을 그었는데요. 투자자들에게 최근 증시의 반등은 우리의 희망사항, 뭐 행복 회로일 뿐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HSBC의 최고 자산 전략가인 맥스 퀘트너 애널리스트는 주식 자산 포트폴리오 배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축소를 하라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기존의 투자 의견 대비해서도 더 좋지 않은 평가 의견을 낸 수준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무엇이든 사라라는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이런 랠리가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프라이싱 그리고 실제 금리, 채권 금리 같은 실제 금리의 급격한 하락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선결 조건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이 랠리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라고 지적을 한 셈입니다. 네, 이제 또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 전략가도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이제 내일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아무래도 고용 둔화라는 것이 이미 시장에 예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약세장 랠리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하지만 최근 주가를 떠받치고 있는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후퇴 이런 거를 좀 기대해서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약간 좀 시기상조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연준 관련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전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번 주 나오는 멘트는 조금 매파적인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연준이 인플레에 대항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이제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오늘 발언을 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오늘 이제
이코노믹 클럽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요. 지금 인플레가 낮아지기 시작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 나온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입니다. 현재 지금 연준이 인플레를 낮추는데 전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 연준이 진전을 이뤘다, 인플레에 맞서 싸우는 거에 진전을 이뤘다라고 확신하기 전에 몇달 동안 인플레 압력이 완화되는 어떤 지표를 계속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CPI가 또 나오는데요. 지금 인플레 압력에 계속해서 좀 대응을 하겠다라는 뜻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침체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메스터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미국 경제는 아직 침체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하지만 침체 위험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상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좀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연준 인사들의 인식에 더욱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불러드 총재가 이제 며칠 전에 언급을 했을 때도 중립금리를 4%, 중립금리가 아니죠. 이제 연방기금금리를 4%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불러드 총재의 판단에 더 증신을 반응을 했고요. 또 이제 지금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9월 FOMC, 다음 FOMC에서 금리가 75bp 인상될 가능성을 약35%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75bp 인상이 9월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인식이 이제 좀 상당히 있는 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5bp 올라도 이제 경기 침체만 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주가는 이제 저점을 지나갔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희망적인 회로에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연준 인사는 아니지만 전임 뉴욕 연은 총재를 지냈던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도 발언을 했습니다. 좀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준 위원들의 인식과는 조금 다른 평가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지금 연준의 이런 인플레와의 전쟁이 결국에는 경제 회복세를 꺾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는데요. 전면적인 침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침체에 있지 않다, 침체 국면에 아직 미국 경제가 진입하지 않았다면 12개월 내에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진입을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든지 조기 긴축 종료에 대해서도 좀 일침을 가했는데요. 최근 시장이 연준의 신호를 조금 잘못 해석한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최근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제 랠리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약간 당황스럽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연준은 지금 현실만 보자면 연준은 여전히 이제 2% 인플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또한 번에 75bp 금리 인상 가능성, 즉 9월에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상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리세션에 대해서 정말 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JP모건에서 과연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혹은 오직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냈습니다.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JP모건이 주식과 채권 시장 등을 분석한 트레이딩 모듈의 최근 이제 그 국제 금융시장 동향을 반영해서 분석한 결과,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40% 정도로 이제 되었다고 합니다. 40%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게 바로 직전월, 즉 6월에 집계가 되었던 경기 침체 가능성이었던 50%에서는 상당히 낮춰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세션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JP모건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점이 지금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월부터 이 경기 침체 리스크에 따라서 증시가 본격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요. 만약에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면 증시는 이미 이걸 다 선반영을 했고 추세에 앞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반등을 할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켈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를 했고요. 또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주가는 약보합을 했습니다. 또 이제 이슈적인 종목이죠. 전기 트럭 업체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분기 손실이 예상보다 작았고요.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이제 연내에 전기 트럭을 최대 500대가량 인도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증폭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오늘 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전기차 업체 루시드 같은 경우는 이 생산 예상치를 축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주가가 9%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또 뉴욕에 상장이 된 이제 중국 최대 전자 플랫폼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요. 주가가 1% 이상 올랐습니다. 코노코필립스 같은 경우는 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대 하락을 했습니다. 또 이제 오늘 특징적인 종목 중에 코인베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과 협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코인베이스 주가가 장중에 40%가량 이제 폭등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시총 대형 종목 중에서는 아마존과 AMD가 좀 상당히 약진을 했습니다. 장막판에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마존이 1.99% 종가 기준으로 상승을 했고요. AMD는 5.8%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또 테슬라가 지금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테슬라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3대 1로 주식 분할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될 예정이고요. 투표에 붙여질 예정이고요.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투자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게 되는데 여러 이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뉴욕 현지 시간으로 이제 5시 30분에 주주총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막 시작을 했을 겁니다. 곧 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빅테크 종목들은 오늘 혼조 흐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강보합 마감했고요. 애플은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월가에서 애플이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광고 온라인 플랫폼이 향후에 애플 어떤 수익성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콜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보합을 한 모습입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역시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메타는 1%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 섹터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유가가 지금 우크라 사태 이전으로 회복을 하면서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 섹터 관련 종목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외에 헬스와 금융, 필수 소비재 관련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여타 종목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